쿠션을 발라볼 건데요. 이번에 산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린넨 컬러를 발라볼게요. 신제품이라고 본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출시한 지 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클리오 쿠션 제품 사용하고 싶었으니까 오늘 한번 첫인상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옐로우 베이지 컬러라고 들었는데 좀 촉촉한 타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만지자마자 느껴진 이 촉촉함. 요런 컬러고요. 왠지 이름이 킬커버라고 하니까 두껍게 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클리오 쿠션은 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구매도 안 했고. 그래서 한번 요번 기회에 사용해보려고. 요 퍼프는 좀 찹쌀떡 표면 같은 그런 쫀득함이 있네요. 한번 발라볼게요. 얼굴에 지금 선크림만 발랐어요. 선크림만 바르고 컨실러 없이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의 쿨링감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저 클리오 쿠션 처음 사용해봐요. 되게 처음 바르자마자 광이 막 느껴지는데요. 느껴지는 이 광. 색상은 제 피부톤에 딱 맞는 컬러인 것 같아요. 쿨링감이 느껴지네요. 왜냐, 제가 전 영상에서 나스 쿠션을 리뷰해봤잖아요. 저거는 쿨링감이 없는 제품이고 이거는 쿨링감이 있는 제품이어서 여름에 보다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스보다는 좀 두꺼운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것도 얇게 발리는 제품이네요. 저는 건성이어서 이렇게 좀 촉촉한 타입을 찾게 되더라고요. 세미 매트보다는 아예 이런 촉촉한 쿠션 제품을 사용을 해서 파우더를 사용을 하는 게 뭔가 좀 더 마음이 편하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옐로우 베이지 컬러여서 붉은기 같은 게 잘 가려져서 좋아요. 여기 있는 여드름 자국을 좀 더 가려볼게요. 아까 한번 발랐으니까 이게 두 번째? 커버력도 괜찮네요. 킬커버라는 이름답게. 그리고 제 생각보다 되게 얇게 발리는 느낌이어서 좋아요. 그리고 색상이 너무 밝지 않은 그런 컬러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밝은 파운데이션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런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가 좋은데 괜찮은데요? 요거? 요거 처음 발라봤는데 괜찮습니다. 이쪽이 바른 쪽이고 이쪽이 바르지 않은 쪽인데 확실히 뭔가 그런 두터운 느낌이 들지 않죠. 두터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커버력도 괜찮고요.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광이 나는 느낌이어서 좋네요.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볼게요. 저는 요 쿠션 케이스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색상도 마음에 들고 제형도 마음에 들고 케이스도 마음에 드는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쿠션이네요. 저는 근데 건성이어서 잘 맞는 느낌인데 지성분들은 번들거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촉촉한데 모공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저 나스 쿠션은 모공 커버가 딱히 된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클리오는 똑같이 촉촉한 쿠션인데 모공 커버까지 되니까 저는 아마 이거를 좀 더 잘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로라 메르시에 파우더로 살짝만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파우더를 잘못 사용하면 너무 두껍게 바르고 그 부분만 뜨고, 그래가지고 잘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게 발리고요. 파우더인데 불필요한 유분은 걷어주면서 또 피부는 보정한 듯한 느낌을 줘서 좋더라고요. 확실히 유명한 거는 그냥 테스트 없이 구매를 해도 실패 확률이 적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좋은 제품은 사용을 하자마자 느껴지잖아요. 이 파우더 제품도 그랬고요. 저는 맥쿠션 제품도 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클리오 쿠션 제품도 왠지 뒷북 같지만 엄청 좋은, 그런 첫인상이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카의 메이라는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발라줄게요. 톤 다운된 핑크 컬러여서 요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약간 핑크 브라운기도 느껴지거든요.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눈이 부어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고요. 라카 자체가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색상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감성적인 컬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들이 있어서 오늘은 보라색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줄 건데요. 그래서 좀 눈에 색감은 덜하고 하이라이터에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습니다. 맥의 파우더 키스 립스틱 머리 노버 컬러를 블러셔로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저한테는 뜨는 컬러여서 입술에 발랐을 때는 안 어울렸고요. 그래서 좀 블러셔로 활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손에 너무 많은 양이 묻어 있으면 양 조절이 잘안 되니까 저는 살짝살짝씩 휴지에 닦아서 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이라이너는 컬러팝 제품을 이용해 줄게요.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만 빼주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눈매를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이라이너가 되게 좋은데, 한번 그리면은 잘안 지워져서, 그만큼 고정력이 높아서 수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릴 때잘 그려야 돼요. 이거 보이시죠? 잘안 지워지는 거. 입술을 발라줄게요. 입술은 롬앤 매트 립스틱 더스트 핑크 컬러고요. 너무 쿨한 색감은 튈것 같아서 되게 얌전한 살짝 보랏빛이 도는 쿨한 말린 장미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요걸 한번 발라볼게요. 요 정도 색상은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제가 웜톤이기는 해도 살짝 쿨한 색감을 골라서 시원한 컬러로 메이크업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라봤고, 하이라이터를 발라볼까요? 지금 이 밋밋한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돼줄 애너더 스토리지의 라일락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얘거든요. 일단 광대 부분에 광대 바르고 눈두덩이에도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가운데 부분 위주로 다 바르고 보니까 블러셔 컬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
마스카라도 컬러팝 제품을 이용해 볼게요. 이게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너무 한번 발라도 쓱쓱 잘 발리고 이래서 좋았는데 이게 가루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사용할 때.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고 오늘 한번 써봐야겠어. 초반에는 왜 이렇게 가루가 떨어졌지? 근데 이게 좀 무거워서 바르고 나면 속눈썹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한번더 해줘야 돼요. 근데 롱래쉬도 잘 되고 볼륨도 잘 되고 이래서 마스카라 자체는 되게 괜찮은데 무거워요. 해외 마스카라들이 무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구매했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아나스타샤 요 애쉬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감을 살짝만 줄게요. 오늘은 뭔가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어서 음영도 살짝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컬러팝의 아이브로우 제품으로 살짝만 채워줄게요. 왜냐면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눈썹을 너무 정갈하게 그리면은 그 눈썹 부분만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좋아요. 앞머리 있을 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짝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이런 메이크업 끝이에요.